안녕하세요. 쓸지 운전 게임 모델러입니다. 오늘은 제가 또 운전 게임 자동차 예고를 할 건데요. 일단 이세 자동차인데, 첫 번째는 RC카, 두 번째는 무슨 이상한 파이어버드 같이 생긴 거, 그리고 세 번째는 K5입니다. K5는 어제도 보여드렸지만, 왜 다시 보여드리냐면, 제가 좋아하는 차여서입니다. 도색이 꽤 마음에 들어서 다시 한번 보여주는데요. 놀랍게도 이 K5는 카운티를 도색하신, 제가 자주 타고 다니는 카운티 그 도색 꼬미, 저건 디자인하신 분이 뭐야? 디자인한 겁니다. 네. 그리고, 이렇게 셋이 나란히 있네요. 참고로 RC카랑 그 파이어보드 같이 생긴 거는 옛날 2.0 거를 모티브로 한 겁니다. 그 사람 원작자가 그 저한테 다시 모델링 해달라고 해가지고 일단 만든 겁니다. RC카는 제가 원해서 만든 거고, 저거는 뭐그 사람이 하라고 해서 만든 거고. 근데 생각보다 잘 됐네요, 저거. 원래 저 사람이 NSX를 모티브로 한 거라고 하지만, 뭐 뭔가 제가 뭐 추가하다 보니까 좀 파이어보드 같이 생긴 것처럼 보이고, 그래가지고 파이어보드로 했어요. 느낌을. 팝업라이트도 됩니다. 근데 뭔가 어색해요. 왜냐하면 제가 저거를 뭐 어색하게 설정해가지고 좀 어색하죠. 많이 어색합니다. 살려주세요. 참고로 RC카는 안 다칩니다. 왜냐면 제가 현실적으로 하기 위해서죠. 다 스티커잖아요. 그리고 다 깡통이고. 팝업라이트 따윈 절대로 없어요. 어쨌든 저 K5는 뭐 설명할 거 없이 그냥 제가 심심해서 만든 겁니다. 그 스킨 요청해가지고 한 거고. 저거 말고 더 있는데, 앞으로 더두 대가 들어올 예정입니다. 일단 저두개 차들 예전 모습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죠. 이게 그 NSX 같이 생긴 애고요. 얘는 RC카.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, 알람 설정까지 눌러주세요. 빠이빠이.